네, 안녕하세요. 액션업 크루 구독자 여러분. 네, 액션업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, 더블 커터 파운드 치즈 버거 라이브 방송 때 추천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요거를 가지고 좀 오프닝을 하고 있는데 뒤에 보시는 차량이 스타리아예요. 현대. 진짜 리얼 화물차고 상태가 전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. 네, 거의 신차급이라서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 일반인 분들이 보는 관점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차는 노상이기 때문에 갈변도 엄청 심하고 휠도 엄청 더럽고 휠 하우스도 엄청 더럽고 그리고 외부도 곳곳에 스크래치도 이렇게 쭉 나 있고 이 스타리아 화물차 자체가 시야는 엄청 좋아요. 근데 유리가 엄청 넓습니다. 그리고 디카는 보시다시피 진짜 그냥 화물차입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농수산물을 싣다 보니까 냄새도 좀 날 수 있고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덴트까지는 사실 좀 무리고 나머지 이제 폴리싱으로 가능한 부분은 조금 해드리고 전체적으로 페인트 클렌징 해드리고 그 다음에 휠 코팅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막 제거 유리 발수 코팅까지 그렇게 해서 아 이 디테일링 세차를 즐기고 나면 아 이런 장점들이 있구나 느끼실 수 있게 제가 지금까지 좀 겪어오면서 내구성이라든지 성능이 좀 보장됐던 친구들 그리고 최대한 좀 신속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증된 케미컬들을 가지고 이 차량을 또 한번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을 것 같아요. 가보시죠. 플레이 버튼 또 안 눌렀어. 아. 코팅을 안 하면 위험이 돼버리면 지우기가 정말 힘들어요. 신차 사시면 브랜드에서 나오는 시트 코팅제들이 다 있어요. 해주시는 게 무조건 좋아요. 간단하게 닦고 그냥 코팅을 해놓으면 위험되는 정도가 정말 눈에 띄게 오래가고 보호가 된다. 제가 이제 주로 쓰는 거는 라버 코스메티카 더마 실런트인데 그 녀석은 그냥 칙 뿌리고 그냥 슥 닦으면 코팅 끝나거든요. 스크래치 방지 효과, 구김 방지, 위험 방지, 발수도 일어나고 방호성 이런 것들. 김치 국물 흘리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거 말고는 청바지를 입고 탄다 해도 걱정 없을 정도. 앞전에 이제 프로필라인 해가지고 써봤는데 세정력이 좋더라고요. 지금 이게 잘 지워져서 그냥 지워지는 것보다 하는데 안 지워지는 부분도 있습니다. 이거 안 지워지는 거는 절대 안 지워져요. 관리 잘하세요 여러분. 이렇게 됩니다. 이게 너무 강한 약으로 하면 시트가 상해요. 가죽이라서. 고맙게 베르트. 물에 꽉 찬 수건. 약 알칼리 제품이라서 전혀 세정제를 좀 잘 닦아줘야 돼요.
내리는 겁니다. 이거 유리 닦아야 돼서 일부러 안 내리는 거예요. 잘 내려요. 이렇게 상처 난 거는 잘 안 없어져요, 원래. 오, 향 좋다, 이거. 아, 진짜 좋다, 이거. 아, 진짜 거짓말하고 정말 좋다, 진짜. 요거 왔다가 됐다. 와. 이 제품은 타월 이렇게 하잖아요. 쓸리기 미쳐요, 미쳐. 틴팅 안 해도 괜찮고.
우와, 씨. 뭐야, 이거. 아, 뭐고. 아우, 냄새. 어우, 장난 아닌데, 냄새. 아, 고추구나. 고추, 그, 동맥 오시는 거 봐요. 아우, 마스크 껴야 되겠네요, 이제. 아, 또 간지럽기 시작한다, 또. 여기 안에를 물을 좀 분사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, 안 될 것 같아. 이런데 사이사이 물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. 일일이 세정제로 좀 닦아내 보겠습니다. 이걸 다 떼는 게 아니라 겉에 부분만 좀 드러내가지고 닦고, 이게 있으니까 안 들려요. 이런 부분만 이렇게 좀 닦고 다시 덮어놓는 걸로. 이쪽 한번 털고 해야 되겠습니다. 밖에 나가서. 지금 이거를 계속 쓰는 이유가 그 알죠? 고춧가루 냄새, 고추 썩었을 때 냄새랑 뭔가 이게 다 이제 합쳐져 있어요. 그래서 이걸 좀 닦아내면서, 이 녀석이 이제 베이비 파우더 향 나거든요. 세정과 코팅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같이 쓰는 거다. 다른 세정제도 많아요. 이거 쓰다가 모자르면 또 그거 쓸 거예요. 지금 원래는 다 걷어내려고 했는데 여기 지금 걷어내서 펼칠 데가 없어요. 이 정도로만 해도 어느 정도 이제 악취나 오염물이 좀 완화될 것 같습니다.
아니 아니 이거 차 한 대 하고 느낌이고 와. 이게 실내 세정제도 각각 이제 좀 특징이 있거든요. 그 얘 같은 경우는 휘발성이라서 잔여물이 안 남아서 여기 이제 뭐 혹시나 잔여물 나온 부분이 있다라면 좀 닦아주는 거. 아까 소낙스 실내 세정제 같은 경우는 라인형이 나요. 그거는 잔여물이 조금 있긴 합니다. 근데 일단 이런 거를 좀 닦는 데는 유효했다. 이 플라스틱이 이제 허옇게 떴잖아요. 부족하니까 마프라 매니아 플라스틱 뭐 프로텍트인가 적용을 해봤다. 그래서 지금 뒷자리 요것만 4시간 반 걸렸습니다. 그 앞좌석은 여러분들이 얼마 안 보셨지만 어제 계속 그냥 끊임없이 했는데 한 5시간 앞좌석 두 갠데 6개 남았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하고 다음 장면 가겠습니다.